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한국 장학재단은 배움과 나눔의 인지 육성을 목표로 잡았어. 그리고 멘토분들은 다양한 성공 경험, 전문 지식, 그리고 지혜를 겸비하신 사회 각 분야의 지도층 인사분들로 구성했어. 그리고 멘토분들과 대학생 멘티들을 연결해주고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멘티의 인성,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멘토링을 구성한 거야. 너무 좋다. 벌써 올해 12년째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멘토링 프로그램이야. 2021년 제12기 사회리더 대학생 멘토링이 시작됐고 지난 4월 17일 랜선 발대식이 개최됐어. 총 동시 접속수만 약 2,900여 명. 2,900여 명? 와, 진짜 어마어마하다. 그치. 멘토 멘티분들이 모두 함께했어. 이제 한국장학재단 이정우 이사장님의 말씀 중 중요한 부분이 기억에 남더라. 젊고 불안한 청년들에겐 인생 선배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길을 잃었을 때 가장 경험 많은 말을 앞장세워 무수히 구출되었다는 중국 호상 로마 지지의 내용처럼 여러분들도 인생 선배로부터 많은 지혜를 습득하여 훌륭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로마 지지는 늙을도, 말막, 갈지, 지혜 지를 써서 늙은 말의 지혜라는 뜻이야. 이 말은 춘추 시대에서 시작됐어. 오페의 한 사람이었던 제나라 군주인 황공대. 이 황공은 관중, 습분과 함께 고주국을 정벌하고 돌아오고 있었어. 근데 이때 길을 잃어버린 거야. 그러자 재상인 관중은 이렇게 말을 했어. 이런 때 늙은 말에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해. 황공은 늙은 말을 풀었고 마침내 길을 찾았어. 과연 말이 어떻게 길을 찾을 수 있었을까? 아무래도 오래 살았으니까 경험이 있지 않았을까? 맞아. 오랜 경험과 본능에 따라 길을 찾은 거야. 이 이야기에 이어 한비는 그의 저서에 이런 글을 남겼어. 관중의 총명으로도 모르는 것은 늙은 말을 스승으로 삼아 배웠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이 어리석음에도 성현의 지혜를 스승으로 삼아 배우려 하지 않는다. 이것은 잘못된 일이 아닌가. 그렇지. 노마지즈는 단순히 늙은 말의 지혜가 아니라 경험을 쌓은 사람이 갖춘 지혜라는 뜻이야. 그런데 아까 한비의 말처럼 선배들로부터 지혜를 배우려 하지 않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을지도 몰라. 요즘 시대에서 흔히 말하는 단어. 꼰대? 맞아. 꼰대의 의미가 뭘까? 꼰대는 권위적인 사고를 가진 어른들이 그 자신보다 지위가 낮거나 어린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야? 그치. 보통 꼰대를 나이를 구분지어 사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엔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아. 젊은 꼰대라는 말 들어본 적 있지? 많이 들어본 것 같아. 그 예시로 지하철에서 담배를 피던 사람의 영상 아마 봤을 거야. 지하철에서 담배를 피면 안 된다는 당연한 말에 이 흡연자는 꼰대 같아 라고 욕설과 함께 말을 해. 허용되는 개인의 자유 그리고 이기주의 이 차이를 알지 못하고 그저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면 꼰대라는 단어로 치부하는 거야. 과연 누가 꼰대인 걸까? 근데 진짜 이 꼰대라는 말이 너무 가벼워진 것 같아. 아까 중국 고사의 이야기처럼 경험에 의해 쌓인 삶의 지혜는 무엇보다 값지고 돈으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해. 정말 꼰대 같은 어른들도 줄어들어야 하겠지만 젊은 사람들도 어른들을 모두 꼰대로 보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배움의 자세를 갖고 보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런 의미에서 삶의 지혜를 오롯이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딜까? 한국장학재단 사회리더 대학생 멘토링? 그렇지. 정말 다양한 멘토분들이 계시는데 올해 전문 분과별 멘토 참여 현황이야. 멘티는 선발 심사를 통과한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이고 활동 기간은 4월부터 11월 8개월간 진행되는데 멘토링 활동은 멘토의 기획에 따른 자율적 운영이야. 그래서 지원 시 꼼꼼히 확인하고 지원하면 좋을 것 같아. 멘토링은 보통 월 1, 2회로 활동해. 올해는 멘티 신청을 1월 29일부터 2월 22일까지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비슷한 시기 1월 말부터 2월까지 눈여겨보면 될 것 같아. 지금까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블루밍의 이야기였습니다. 안녕.